연주자 개개인 스스로의 해석하는 문제, 발현의 문제인 거잖아요. 그거를 잘 하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자기 귀에 이제 아름다운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이제 본인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인터뷰가 있는데 그거인 것 같고 뭔가 내가 오리지널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마음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걸 추구하는 게 진짜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단지 하나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스트레이트 헤드는 너무 구식이고 뭐 거기 안에 뭐 창조가 있냐 뭐 이렇게 하는 입장은 그거는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 반대로 뭐 모던 재즈가 뭐 재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래서 그냥 각자의 창조성을 존중하면서 이 세상이 다 그냥 돌아가는 이유는 각자 자기가 다 자리가 있듯이 음악도 각자 자기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더 좋은 세계를. 악도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어쩔 때는 필요한 것처럼 이런 음악의 모든 단면들이 다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서로 헐뜯지만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